제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123탄입니다. 123탄. 자, 자세히 안내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희 카페 안내 말씀만 잠시, 드리고요. 여러분들한테, 동종목 시장 분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 급락장에 제가 123탄째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삼성전자에다가 매수하는 사람들은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삼성전자의 배신. 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급락을 했을 때 이런 낙폭과대지를 잡는 방법. 자, 코스피 25%가 올랐는데 삼성전자 12.5%다. 삼성전자의 배신. 자, 삼성전자 동학운동에 여러분들이 언론에 속고, 그 다음에 나쁜 유튜브들, 이런 사람들한테 속아서 여러분들은 이번 급락장에 한 번도 기회를 제대로 못 잡았다. 자, 이제 종합주가가 하락장이 오면은요, 삼성전자 매수한 사람들은 빨리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입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붉은 태양 실전 240개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122탄을 추천하듯이 2016년도에 저희 카페 회원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을 이때도 추천을 했습니다. 자,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시고요. 2년 동안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730일 동안에 제가 추천하는 종목 240개 종목을 매수해 놓고 홀딩하면 얼마나 큰 수익이 가능한가? 자, 지금 추천드리는 종목은요, 이 240탄의 수익률보다 자그마치 4배에서 5배 정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입니다. 최하 1000%짜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수익률 보시고요, 제 이야기 천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대박 주식 시리즈 123탄은요, 이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5천원입니다. 5천원. 자, 5천원인데 영업이익이 5년 연속 흑자지속이고요. 그 다음에 사내 현금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합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바닥에서 1,000원에 사시는 거예요. 1,000원. 자, 잠재자산이 5천원짜리가 영업이익이 6년 연속, 5년 연속 흑자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은데, 5천원짜리가 1,000원에 빠지니까 이거 초대박 아닙니까? 다소 토막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 땡기셨으면 벌써 지금 1,700원까지 올랐으니까 70%가 올라간 겁니다. 자, 이때에 팔았으면은요, 85%까지 먹고 지금 대박이 터졌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 이런 종목, 이렇게 잠재자산 대비 다섯 토막이 난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삼성전자에 사는 그런 미친 짓거리를 제발 좀 하지 마라. 여러분들은 속고 계시는 겁니다. 언론에 속고 계시고, 이번에 그렇게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한 동학개미 운동,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여러분들 눈과 귀를 속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금융투자기관입니다. 금융투자기관. 자, 금융투자기관들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눈을 멀게끔 만들어 놓고, 그런 놈들은 전부 다 이런 종목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이런 종목에서 다 지금 최하 50%에서 100%씩 수익을 먹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손실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왜 중요한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운영하는 카페인데요. 잠재자산 정보라고 우측에 나오죠. 국민기업 관성이 제공하는 전 종목 잠재자산 정보. 자, 잠재자산을 알면 여러분들이 바닥을 알수 있고 꼭지 목표가를 알수 있습니다. 자, 이 잠재자산 꼭지 목표가 정보 보기,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저를 만나셨을 때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자, 이 잠재자산 정보라는 것은 주식 서적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가 최초로 2012년도에 잠재자산이라는 새로운 경제 이론을 만들어 놓고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장본인이 바로 저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 왼쪽에 이 자료, 앞서 2년 자료하고요, 지금
해외 선물 수익률, 자, 미국 다우지수, 자, 나스닥 S&P, 그리고 국제 유가에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오늘 코스닥이 오르냐, 내리느냐, S&P가 오르냐, 내리느냐, 나스닥이 오르느냐, 내리느냐는 이 수익률을 보시면 전부 다알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라고 분석한 날이 이제 대공황이 온다라고 얘기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자, 이제 신호탄이 터졌어요. 자, 코로나로 주가가 빠졌지만 다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해도 세계 경제가 지금보다 코로나 터지기 전보다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나빠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대공황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미 신호탄이 한번 터졌고요. 다시 올라온다라고 해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대공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바로 요날 뭐라고 얘기했는가? 미국 3대 종합 주가를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월가 애들이 하락장에다가 주식 현물을 다 내다 팔아먹고 주식 수익을 다 챙기고 하락장의 파생 상품으로 엄청나게 포지션 구축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여기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내일서부터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그리고서 1400포인트까지 빠진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정확한 시황 분석을 내리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아니면 증권TV를 아무리 찾아봐도 저처럼 이렇게 고점에서 대공황을 예측한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 인정하실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저를 찾아왔던, 저를 만나서 지난 몇년 동안에 저를 만났던 회원님들은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여러분들이 이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왼쪽에 이 카테고리를 보면은요, 이너서클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자그마치 포스트가 1000개가 넘게 있습니다. 1000개. 이한 페이지가 50개니까요. 10개면 500개죠. 1000개가 넘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몇 개만 보여드리면은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 이 엄청난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다 한번 다 일일이 확인하십시오. 자, 돈이 많으신 분은요, 서울에 돈 많은 분들 많죠. 그런 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모조리 100개든 200개든 다 주워 담으시면 이 엄청난 수익률의 5배가 넘는 수익률, 최하 1000%짜리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추천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무조건 싹쓸이 하십시오. 자, 이제 왼쪽에 이게 이제 전업투자거든요. 제 전업투자 방송을 들으면서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 자료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딱한 가지입니다. 돈 버는 방법은 지식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돈을 버는 거거든요. 지식만 있으면 여러분들 평생 이렇게 매일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돈을 쓸어 담을 수가 있다. 저한테 돈 버는 비결, 재무차트, 그 다음에 선물 옵션, 전업투자 교육을 받으실 분은요,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자, 무작정 전화를 하시면 저는 전화 안 받습니다. 일단 상담 전화는 안 받고요. 문자로만 연락을 먼저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오늘 이 종목이요. 추천 금액이 지금 1000만 원인데요. 자, 나는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성공하고는 싶다. 근데 돈이 없다. 그러신 분은 무료 추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에 여러분들이 시간과 공을 들여서 열심히 국민기업 관성에 홍보를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제가 무료 추천주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안내 내용이 있으니까요. 천천히 읽어 보시고 무작정 전화하지 마십시오. 이 내용에 다 적혀져 있는데 이것도 안 읽어보고 무작정 전화하시는 분들은 제가 저한테 찍힙니다. 제 눈에 찍혀버리니까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방법 다 가르쳐 줬으니까 이거 보시고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드릴 텐데요. 자, 잠재자산이 5천원짜리가 1000원까지 빠지니까 지금 거의 90% 가까이 올랐죠. 자, 이 종목 지금도 여러분들이 추천 받으셔가지고 대공황이 안 오면은요, 이 종목 무조건 지금 매수해도 400%는 먹습니다. 자, 그런데 자, 거꾸로 말씀드립니다. 대공황은 지금 당장 오지 않습니다. 대공황은 지금 당장 안 와요. 자, 시간이 걸립니다. 이번에 한번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날 이미 신호탄이 터진 겁니다. 자, 코로나가 회복이 된다라고 해도 더 안 좋으면 안 좋았지,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 세계 경기 원점으로 돌아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될 텐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이번에 이때 이렇게 바닥을 못 샀어도 자, 대공황이 오면은요, 이 종목은 특정 구간을 절대 돌파를 못 합니다. 자, 돌파를 못 하면서 다시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할 텐데요. 자, 대공황이 오면 전저점 1000원을 깨고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얼마가 바닥이냐? 500원이 바닥입니다. 500원. 자, 500원까지 주가가 빠지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매수해 놓고 500원 떨어질 때까지 제 이야기대로 이 종목이 500원까지 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제가 미리 예측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가 약 1800원이거든요. 1600원, 1800원이 평균가인데 이 종목이 다시 1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500원까지 내려간다라고 제가 미리 예측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내 잠재자산이 5000원이니까 500원의 바닥인데 그 금액에서 매수 땡기면 이 종목은 최하 1000%짜리입니다. 그래서 추천 금액이 1000만원인데요. 자, 1000만원인데 대공황이 오는데 이번에도 대공황이 오기 전에 1000원까지 빠졌는데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이 500원까지 안 빠진다? 1000원에서 반토막밖에 안 난다고요?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도 7토막, 8토막이 나는데 자, 그런 경우로 예측을 했을 때 500원 까지는 제가 봐드리는데 500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250원까지 하방이 올 수 있는데 자, 그러면 2000%는 먹는 종목 아닙니까? 자, 동전주를 사더라도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인생이 터지는 겁니다. 자, 이 1000원짜리가 지금 이렇게 거의 2000원 가까이 올랐잖아요. 지금 왜 올랐을까요? 이 종목의 재무구조가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공황이 와가지고 1000원을 깨고 내려간다? 이건 초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500원만 보더라도 최하 1000% 수익이 되고요. 500원 이하로 떨어지면 그거는 쇠복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손실이 와도 절대 손절을 칠 필요가 없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대박 인생으로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주식은 확신입니다. 내가 매수를 해놓고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확신, 그리고 매수를 해놓고 손실이 와도 절대 손절 칠 필요가 없다. 왜? 지금도 대박인데 여기서 더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초대박입니다. 그래서 절대 손절 칠 필요가 없고 주가가 밀리면 오히려 웃고 살아야 됩니다. 웃으셔야 됩니다. 왜? 초대박이 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